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셀의 참조입니다. 참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죠? 딜리트하고 바탕화면도 리셋하고, 그리고 보드들도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다 멀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멀지되어 있는 셀들이 몇 개가 보이죠? CDE 이렇게 멀지되어 있는데, 한번 멀지하면은 다 전체가 다 하나로 멀지됐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은 다시 원위치 기본 형태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몇 개를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6개를 끌고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insert 메뉴가 있습니다. insert 6 below 밑에다 6개를 더 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넣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insert left or right, left 하게 되면 왼쪽으로 6개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컬럼들의 수가 지금 현재 늘어났고 로우 수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격도 조금 넓히려면 이렇게 먼저 블럭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하나의 컬럼만 지정할 이렇게 블럭을 조정하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이 다 같이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숫자가 45가 있고, 그죠? 숫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14 정도로 하죠. 45가 있고, 얘는 equal, equal 기호입니다. equal. 그래서 얘는 얘다. C2죠. 얘가 현재 C2다 하면은 얘도 같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숫자 45고, 그리고 여기다가 0.4450 이렇게 하더라도 자동으로 0.45로 그냥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숫자의 서식이죠. 숫자의 서식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토매틱은 이제 시트가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결정하겠다는 거고, 내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다 라고 하면은 위치가 문자인 경우는 왼쪽 정렬이 디폴트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0을 붙이더라도 여전히 00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시트는 얘를 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이제 플레인 텍스트고, 이게 숫자다 라고 하면은 또다시 있군요. 숫자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어있던 00이 또 사라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시멀도 이렇게 해서 없앨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퍼센트이다 라고 하면 또 퍼센트가 붙게 되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수식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다 이라고 하면 이제 커런시가 되겠죠. 커런시는 이렇게 되고, 그죠. 또 라운디드 방식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분자리를 늘려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셀 내에 들어가는 숫자나 문자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